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SK인포섹, 지금은 ADD 캡스죠. 그 회사 주관으로 이제 그 취업 준비생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떤 모의해킹과 그 다음에 이제 침해사고 분석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예, 그런 강의 커리큘럼을 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이제 안정화가 돼서 예, 컨텐츠가 안정화됐다는 거죠. 되어가지고 그걸 이제 좀 반영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을 대상으로 가상환경에다가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들을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 공격자가 이 서비스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침투까지 되는지를 하는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약한 5주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인프라들을 힘들게 구축을 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이제 모의해킹이면 모의해킹 아니면은 뭐 포렌식이면 포렌식인데 왜꼭 굳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냐 라고 하는 뭐 이렇게 의문을 또 가진 학생들이 있어서 제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웹패킹 중심으로 보통 이제 모의해킹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지금도 웹패킹하고 모바일 해킹은 기본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구조, 인프라 구조를 봤을 때요 부분이 있죠. 이 DMZ 구간에 있는 이웹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OWS 탑10이던 아니면은 뭐 주요정보 통신 기반 시설 기준으로 이제 웹 패킹 정도를 준비를 하셔도 어느 정도 시기가 잘 타시면 이게 시기가 잘 탄다는 것은 성수기죠. 이게 일이 한참 들어오는 시기에는 많은 취업생들을 뽑기 때문에 이웹 패킹만 준비해도 어느 정도는 뽑힐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장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취업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 저도 이제 모의해킹 컨설턴트 이제 지원들을 있으니까 저 팀장하고 이제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웹해킹뿐만 아니고 모바일 해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프라 진단. 인프라 진단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떤 스크립트 기반으로 자동 스크립트를 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예, 그러한 진단 컨설팅도 같이 하시면은 제 입장에서, 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역량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신입들을 이제 뽑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IoT 해킹 같은 경우나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거래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거래소 대상으로, 코인 거래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거래소, 이런 대상으로도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비대면 쪽이나 그런 뭐 이런 사업 같은 거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특화된 그런 모의해킹 인력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자동차 해킹이나 그런 데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특화되어 있다. IoT하고 자동차 해킹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특화해가지고 또 공부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의해킹이라고 하는 파트만 준비하면은 특히 이제 국가사업 쪽에서 진행하는 그 교육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 같은 경우에는 모의해킹 인력한다고 모의해킹 인력만 뽑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취업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해킹 인력만 하다 보면 그게 시장에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만큼 많이 뽑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관제 쪽이나 그 다음에 침해사고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개발 쪽이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취업률을 높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취업률을 높이게 되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이제 과정 안에서 모의해킹에 관심 있다고 해가지고 모의해킹 웹패킹이나 아니면 이쪽만 중점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수요에 이제 공급하고 수요가 맞지 않아가지고 취업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나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취업을 만약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한다. 만약 이 국가 사업의 그런 교육들을 들으러 오시는 그런 취업 준비생들은 절박한 거거든요, 사실이요. 왜냐면 그 졸업을 벌써 이제 앞뒀거나 졸업을 이미 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SK인포섹 같은 경우는 이런 주관으로 한다면은 이것이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SK인포섹 쪽으로 좀더더 취업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은 이렇게 구축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가상 환경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들에 대해서 구성을 하시고 실제 한번 웹패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요거 하나 놓을 거 놓았을 때하고 달라요. 좀 결과적인 것도 일부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 놓았을 때하고 나왔던 취약점들이 조금 안 나온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프라는 기본이에요, 사실이요. 이게 모이해킹을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을 공부를 하시던 침해 사고 분석을 하시던 사실 인프라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기본이다. 그런데 보통 이런 과정들을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이게 실습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방화벽들을 테스트하고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경험상이에요. 제 경험상 그래요. 왜냐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대학교에서도 실제 실습 그런 과정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뭐 모이해킹이나 악성코드 그거 외에 그냥 개념적인 것들만 이렇게 책으로 배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나중에 실무에서 이제 4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실무 중심으로 사람 인력들을 이제 뽑게 되는 건데 안한 거죠. 예,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이제 겪은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오픈도어로 다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전에도 한번 뭐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VMware vSphere를 이용하면 돼요. 예, vSphere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VMware 플레이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구축하는데 전혀 다 오픈도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오픈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다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라우터죠. VIS 라우터고 여기는 이제 방화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자, 관리자, 그다음에 DMZ의 웹서버, 시큐티 오니온의 통합 로그 보안, 통합 로그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때도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냐면요. 저는 약한 여기다가 자원에다가 몇 기가를 넣냐면 한 10기가 정도를 넣은 것 같아요. 램은 16기가. 그렇죠? 램은 16기가 정도 이렇게 할당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북이 적어도 16기가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0기가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상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한 10기가 정도만 하면은 통합 로그 시스템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구축할 수가 있어요. 구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한 200기가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분명히 만들었어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다가 이제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프런이나 그런 데에서 제가 링크는 걸어 놓을 테니까 이렇게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보고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뭐그 국내에 이런 구축하는 책들도 몇개 있기 때문에 책을 보고 구축하셔도 되는데 사실 책을 보면은 그만큼 속도는 늦어질 수 있죠. 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이라도 숫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인프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제 모이해킹이란 것을 하더라도 이런 공격된 것, 자신이 이렇게 공격했던 것들이 흔적이 어디 어디에 남는가, 그 다음에 자신이 공격한 거에 대해서 어느 파트에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방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침해 사고 분석에 대한 대응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침해 사고 대응이나 업무인 것이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공격을 했을 때 방화벽에서 차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웹방화벽 쪽에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IP에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그냥 통합 로그만 로그를 하고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하겠다. 아니면 시큐어 코딩 입장에서 방어를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이해킹 할 때도 사실 공격 기법이라고 이용을 해서 취약점들을 도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고객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인프라 쪽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것이냐, 내가 보안 설정을 할 것이냐, 시큐어 코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안 솔루션 쪽에서 대응을 해줘야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시큐어 코딩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보고서에다가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연습들이 안돼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서 이거를 이제 뭐 단기간에 정말로 한 3개월이나 그런 뭐 6개월 그 정도 단기간에 다 해결을 하려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죠. 공부할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뭐 영어나 아니면 기타 뭐 적성 검사나 그런 것들도 할 것도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딱 잡아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웹 서비스만 구축을 해놓고 하면은 이런 방안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나올 수.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냥 말로만 웹방어벽에서 차단하면 된다? 방어벽에서 차단하면 되지 않나? 이거는 말일 뿐이거든요. 실제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한번 해보고, 아, 이때 정말로 이런 공격 기법들이 차단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야죠. 예, 느껴야죠. 그래서 직접 보면은 보통 이제 뭐 다른 이야기지만은 보통 실습을 여러분들이 할때 그냥 책으로 봤을 때는 이게 며칠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3일인가? 예, 3일인가 되면은 기억이 거의 한 50%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7일 정도 되면 거의 90%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습을 하게 되면은 보통 기억들이 나중에 한 70% 정도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저도 봤어요. 정확한 뭐 통계들은 좀 이제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은 실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 지원자가 해봤냐? 아니면 정말로 그냥 말로만 들어봤냐? 아니면 정말 그냥 책만 봤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격을 할때이 통합 로그에 대한 것들은 제가 항상 강조를 했죠. 이 통합 로그는 뭐 스플렁크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어니언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ELK, 뭐 ELK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다른 통합 로그 시스템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격하는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이쪽에서 다 모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방화벽에 대한 정보들, 로그들, IPS에 대한 정보들, 웹방화벽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 서버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쪽에 개발자들, 관리자들, PC에 관련된 것들도 모을 수 있으면 다 모을 수가 있어요.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 모아진 것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이제 빅데이터거든요.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빅데이터 개념은 더 크죠. 더 크겠지만은 그래도 모이다 모이다 보면은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모였던 로고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상징후들을 탐지를 할 것이냐, 요것들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 최근에 뭐 AI나 머신러닝이냐 아니면 패턴 방식이냐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들을 또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로고들을 수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공격을 한번 해보세요. 웹서버 하나 구축하는 것보다도 뭐 요즘 기술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도커를 이용하셔도 되고,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하나씩 하나씩 기술들을 더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가져가는 것보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놓으셨으면 그냥 올리면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리시면서 대상은 넓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PC도 하나 놓았는데 자원이 만약 여러분들이 뭐 많다, 뭐 서버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자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AD 환경 같은 거를 구축을 하시면은 더 좋은 로고들이 이제 나오겠죠. 더 좋은 로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입혀야 돼요. 입히기 위해서는 인프라는 분명히 다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이런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런 장비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장비들이죠. 네트워크 장비들을 구축하는데 요거 하루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루면은 강의 같은 거 들으시고 하루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은 구축이 다 가능하다. 예,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지금 현재 장기 과정들 가르치는 학생들 대상으로 인원들이 많아요. 20명이다 보니까 이제 구축을 하면서 자꾸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뿐이지, 하루 반나절, 하루 반절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그냥 공부하시면서 집중해서 하시면은 반나절이면 된다. 이해하면은 하루 정도면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들이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그거예요. 아까 보였던 이런 환경들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 공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가상 환경들, 가상 시스템들을 불러와서 여러분들 얘가 이제 공격자거든요. 그래서 공격자들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제 붙거든요. 바로 접속이 되고 이쪽에서 이제 공격을 진행하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하면 되죠. 이런 공격 그런 뭐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모든 강의들을 웬만큼 저희들이 주관하는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들을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제공해줘가지고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웹패킹 공격들을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크게는 두개 파트, 그 다음에 더 나누면은, 세부적으로 더 나누면은 많은 업무 파트들을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웨킹 할 때는 웹 서비스하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모바일 공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침투 같은 거 하겠죠? 시스템 침투 같은 거 여기까지 할수 있냐? 근데 시스템 침투하는 과정에서도 이 관리, 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오픈 도구들도 있을 거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취약점 분석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버건팅이 형식의 그런 취약점 분석 과정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도 악성 코드를 또 배포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시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악성 코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만들면은 이제 이쪽 대상으로 보안의식 진단이나 그런 것들에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악성 코드를 배포하면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로고들이 어떻게 남는가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 분석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안 입장이죠. 보안 입장에서는 이제 보안 관제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들에 대해서 로그들에 대한 이벤트들을 대응을 해주는 거거든요. 대응을 합니다. 다 모아가지고요. 예, 다 모아서 대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방화벽 쪽이나 그런 룰셋 같은 경우를 처리하는 방법들, 우리가 룰셋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룰셋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룰셋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면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서치하고 분석하고 연관성 분석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안 관제 업무 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자가 실제 공격하는 과정에서 모든 로고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어떠한 악성 코드 분석이나 여러 가지 공격 흔적들을 찾으면서 원인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죠.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공격자 입장엔 모이웨킹과, 그다음에 침해 사고 분석과,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제 인원에 대해서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면은 나중에 취업에 추천이 들어올 때도 이세 곳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권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뭐 모이킹을 나는 정말 좋아서 했는데 모이킹에 대해서 수요가 안 맞으면은 우선은 이제 보안 관제 업무나 뭐 침해 사고 분석 쪽으로 어느 정도는 방향을 틀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절대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방향이 가고 거기서 경험을 하다가 정말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또 이제 모이킹을 이제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했잖아요.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어느 정도 빨리 바꿀 수는 있어요. 그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거의 한 곳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다른 이제 뭐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쪽으로 기회가 왔을 때또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또 공부를 하고 또 학원을 또 다녀야 할 부분들이 있고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시라고요. 같이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같이 하는데도 시간들을 굉장히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나오는 그런 포렌식 분석이 있죠. 사실 포렌식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 사고 분석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모음들이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어느 정도 생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이죠. 그래서 뭐 파일 시스템 분석이나 모바일 포렌식 같은 거나 네트워크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화시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쪽에서도 로그를 발생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포렌식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오면은 예, 충분히 또 컨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 제발 인프라부터 우선 공부를 하세요. 인프라는 기본입니다. 제가 이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프라 꼭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구축을 한번 해보세요.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구축할 수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클라우드 서비스 할 때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정말로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뜬다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쪽으로 우선 공부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대체 왜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인터넷 게이트 같은 거나 나트 게이트 같은 거나 아니면 라우팅 테이블 같은 걸 왜 이렇게 설정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을 직접 가상 환경 쪽에다가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 식으로 구축을 해 보시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왜 그렇게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축을 테스트를 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올리시면은 아 되게 편하다. 돈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편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서예요. 사실 순서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하기 전에 여러분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안에 관련된 것들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특화된 보안들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거를 가지고 또 이제 보안을 대부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 과정들은 저희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나중에 조금이라도 투자하신다면은 해서 신청해가지고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